사랑없인 난 못 살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아, 이 친구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요. 가슴이 콩탕콩탕 뛰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며칠 전요. 우리 이찬원님이 양준혁 선수의 결혼식에 못 간다. 그래서 정영동과 영철이 결혼식 축가를 부른댄다. 이러한 낭설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버랑 뭐 네이버 TV에도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전부 그냥 낭설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제가 금방 우리 양준혁 친구랑 통화를 했더니 결혼식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일 축하해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했더니 다 준비됐다고 완벽하게 끝났다고 그래서 내일은 꼭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축가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찬원이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찬원님 내일 축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 나온 거 그런데 우리 정영동과 우리 영철 축가 기사는요 제가 보니까 지난 7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7월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검색에 양준혁 결혼 정영동 축가를 쳐보니까요 지난 7월에 혹 결혼식으로 올리면은 뭉쳐야 찬다팀이 축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방송 내용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일 양준혁 씨 결혼식은요 오후 5시 30분에 한다고 오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가는 이찬원님이 맞습니다. 저는 잠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준혁님 결혼식에 우리 이찬원님 축가하는 내용 다시 한번 알려집니다. 그리고 준혁아 결혼 축하한다. 뭐 남들은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 씨랑 행복하게 살고 내일 결혼식장에서 볼게. 양준혁 최고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재수 씨 봉잡은 겁니다. 현식 내용 다시 한번 편집해 드립니다.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 친구 양준혁이 드디어 3월달에 결혼합니다. 저한테 오늘 청첩장이 온라인 청첩장이 3시 10분쯤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이후에 오센에서 단독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뭐 친한 연예인한테 뿌렸는데 누가 또 오센 친한 기자한테 그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까 제가 소식을 먼저 전할까 하다가 또 제 친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조금 있다 했는데 이렇게 단독이 나왔으니까 우리 결혼식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준혁 씨 결혼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요. 지난 12월 결혼식 때 우리 김성주님이 MC를 보고 이찬원님이 축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한번 연기될 때 이찬원님이 축가를 꼭 해준다고 했고 김성주 씨도 MC를 꼭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결혼식이 연기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자 그리고 축가가 동시에 같이 연기되면서 아주 특별한 스케줄이 아니라면은 MC는 제가 봤을 때 결혼식 사회는 김성주 씨 그리고 결혼식 축가는 우리 이찬원님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친구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올리는데 제가 축하한다고 전화를 해서 야 그때 찬원이 사회보냐 그러기도 참 애매합니다. 매너가 없는 것 같죠. 근데 보통 우리 연예인들은요 한번 축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한번 사회를 봐주기로 약속을 하면요 뭐 끝까지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9.9% 우리 이찬원님이 축가를 부르고 김성주씨가 사회를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센 소식 연기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준혁, 박현선, 3월 결혼 청첩장 입수. 박현선이란 말로 없는 날렸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단독 특종했으면 제 이름이 나갈 뻔했네요. 처음에 그리던 고척돔 결혼식은 무산됐지만 준혁, 박현선 커플이 오는 3월 드디어 웨딩마치를 올린다. 3일 오센이 단독 입수한 협장을 보면 두 사람은 야구 유니폼을 맞춰 입고서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고 있다. 양손에 야구 방망이, 야구공, 야구 글러브를 들고서 천생연분임을 자랑하고 있다. 또 다른 예식사진에선 더할 나위 없이 고운 선남선녀 자태를 뽐내고 있다. 양준혁은 늦장가가 무척 행복한 듯 사진마다 환하게 웃고 있고 19살 연하의 예비신부 역시 여심미소를 짓고 있다. 하부 속 두 사람의 케미는 환상적이다. 이에 함께 둘은 타석에선 양준혁 선수 9회 말 2아웃에서 박현선이라는 말로 홈런을 날립니다. 인생의 또 다른 기록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허기와 써니의 환상의 콤비 플레이 플레이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하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구계와 방송계 대표 노총각으로 불렸던 양준혁은 팬이자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박현선과 연인으로 발전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됐습니다. 무려 19살 나이차가 나는 터라 결혼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양준혁은
고쪽 돔에서 12월 결혼식을 올리길 희망했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몇 차례 연기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혼인신고를 했고 오는 3월 1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마침내 예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어디서 결혼식을 하는지 알고 있고 또 결혼식 당일날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이찬원님이 축가를 부른다면 제가 아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양준혁 씨 결혼식 때 우리 이찬원님이 호가를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그 영상 다시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90% 이상 우리 김성주 씨가 사회를 보고 이찬원님이 축가를 부를 확률이 99.9%라고 봅니다. 대신 0.1%의 특별한 예는 남겨놓겠습니다. 양 선수가 내가 흠 잡을 데는 없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너무 많아. 좋았네. 성실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아, 네, 부모님께서 운동 생활을 평균 선수들보다 많이 했던 것들이. 네. 황칠 플러스. 얼굴 플러스 해썹 플러스 건강한 막걸리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 숙취가 뭐야? 노래도 잘하고 요즘 CF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제 친구인 양준혁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양준혁이도 축하하고 이찬원님도 축하해요. 아, 그럼 이 결혼식에는 꼭 가야겠네. 준혁아, 결혼 축하한다. 찬원님 그리고 결혼식 축가 축하합니다. 양준혁 결혼식 절친한 후배 이찬원이 축가를 부릅니다. 김성주님이 사회를 의리로 맡았습니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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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성주와 가수 이찬원이 야구 레전드 양준혁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11일 YTN 스타 확인 결과 김성주가 양준혁의 결혼식 사회를 맡는다고 합니다. 50년 만에 운명의 짝을 만나 노총각 딱지를 떼는 양준혁을 위해 기꺼이 수락했다는 후문입니다. 김성주는 양준혁과 JTBC 뭉쳐야 찬다에서 축구팀으로 뜨거운 팀워크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진행된 깜짝 결혼식에서도 사회를 맡아 양준혁과 예비신부 박현선 씨의 만남을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탑3 출신으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찬원이 아름다운 노래로 양준혁의 앞날을 축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찬원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절친한 양준혁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쁘게 참석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한때 야구 캐스터를 꿈꿀 정도로 소문난 야구팬으로 함께 해설을 맡은 양준혁과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즈의 경기에서 개건 해설위원으로 나서 양준혁과 호흡을 맞추면서 양준혁의 정말 우리 찬원이 잘한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양준혁은 오는 12월 26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12월 5일 고척동 야구장에서 자선 야구대회 겸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자 결혼식 장소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30년 지기 절친 김태욱이 결혼 준비를 총괄한다고 합니다. 예비신부 박현선 씨와는 선수와 팬으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1년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양준혁은 한 여자를 연인으로 맞아들이기까지 반백년의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늦게 가는 만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현선 씨는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행복한 삶을 채워나갈 수 있어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오빠와 함께하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진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찬원님이 사촌형 결혼식에서 노래를 부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 부른지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좋았네! 이런 장면 상상하면 될까요? 아, 이때는 제가 연말이라서 저도 아마 행사 MC를 볼 텐데 준혁이가 또 친구니까 또 축하해주러 가고 또 간 김에 우리 찬원님 영상도 찍고 또 혹시 인사말 딸 수 있으면 인사말 따고 그리고 찬원씨 유튜브 좀 하는 게 어때요? 하고 한번 말할 수 있으면은 한번 말을 살짝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준혁이 깜짝 놀란
우리 이찬원님 야구 캐스터 방송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가수 이찬원 씨가 대구 삼성 라이언즈 파크에 떴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도백의 이찬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원 후배랑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설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원 씨가 출연해서 샤방샤방 인사하는데 근데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컸나요? 저랑 등치가 조금 더 컸었는데 저도 키가 180이기 때문에 근데 준혁이는 옷을 빌려 입은 것 같고요. 이찬원님은 너무 예쁩니다. 예뻐도 너무 예뻐. 왼쪽에 잘 맞은 타구 좌익수 따라가는데 그 옆에 빠지는 안타입니다. 좌중간 갈랐고 타자주자 1루 돌아서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 해설을 한번 맡겨볼 텐데요. 우리 뭐 양준혁 위원이랑 우리 정병문 아나운서 뭐 그냥 실수 안 하면 되고 뭐 대충 해도 됩니다라는 그런 표정인데 깜짝 놀랍니다. 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웬만한 캐스터 아나운서 뺨칠 정도로 잘하기 때문입니다. 한기 타고 3루 쪽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3루에서 멈춤 지시 받습니다. 네, 지금 이찬원 씨가 계속해서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준혁 위원이랑 정병문 아나운서 그냥 할 말을 잃어서 리액션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이찬원 씨가 아주 진하게 잘 본다는 겁니다. 야, 이찬원 정말 대단합니다. 노래 실력 짝, 야구 해설도 짱입니다. 짱짱짱. SK 와이번스는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고 있는 이번 3회 초입니다. 투앤투 끌어당기.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 좋은 코스에 떨어졌고 3루자 홈으로 1루 주자 마저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좋았네. 홈에 승부되지 못합니다. 선 7득점 가져가는 SK와이번스 점수는 2-0 앞서갑니다. 저도 31년차 연예인이고 방송이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 양준혁이도 방송을 잘하는 편이고요. 정병문 아나운서도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베테랑입니다. 근데 끼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웃다 말았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날 MBC 스포츠 플러스 세 사람 출연료를 몽땅 2,000원에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사 2,000원에게 출연료 몰아주라. 정병문 아나운서 그냥 밖에서 쉬셔도 되겠죠. 저 올라갈 기차 표지 끊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극기야는 양준혁 위원이 정병문 아나운서에게 우리 정 아나운서 쉬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우리 정병문 아나운서가 저 기차표 좀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TV 조선에서는 모든 걸 편집해서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JTBC 히든싱어 6 너무 기가 막혀요. MBC 스포츠 플러스 너무 기가 막혀요. TV 조선 서예진 국장 편집 PD들 바로 편집은 이렇게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아유 속 시원해라. 아, 이 노래 또 저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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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V조선은 또 하나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팬덤이 넓은 친구를 방송국에 초대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하면요. 최대한 예우를 해야죠. 무슨 얘기냐? 아니 이곳에서는요. 우리 이찬원 씨가 나오니까 진토배기 영상을 틀면서 거기에 대한 잠깐 얘기도 하는 이 매너. TV조선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야호! 오랜만에 아유, 오랜만에 보네요. 이 영상. 진또배기. 오늘 제가 본 방송의 결과론요. 세 명 중에 메인 MC가 이찬원 씨였습니다. 물론 우리 양준혁 씨와 정명문 아나운서가 양보를 해준 거죠. 이찬원 씨가 워낙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것과 야구 중계하는 것과 방송하는 것은 전부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했던 친구를 자리를 안 마련하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JTBC 히든싱어 6 가니까 날라갑니다. KBS 불후의 명곡 가니까 날라갑니다. MBC 스프 가니까 날라서 그냥 훨훨훨 낙하산 타고 다닙니다. TV조선 배우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십시오. 진도배기. 좋았네. 오 진짜 이거 아, 옆에서 진짜 신나네요, 아주. 옆에 라이브로 들으니까 막 닭살이 돋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았네. 진또배기가 중에 진짜 뜻이 뭐죠? 이게? 강원도 사투리인데요. 강원도 방언으로 이제 소떼 마을을 지켜주는 소떼라는.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요. 네, 이제 진짜 신나더라고요. 네. 고 이성우 선배님의 원곡을 부르셔서 제가 예, 따라 부른 곡. 그렇고.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그렇죠.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그렇죠.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그렇죠.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그렇죠.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그렇죠.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개건에서 리얼한 분 모셔서 그렇죠. 보자. 지금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샷 들어갔어. 아,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양준혁 결혼 축하합니다. 정말 늦게 결혼하는 만큼 또 뭐 이래저래 힘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움 잘 겪고 빵긋 웃으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찬원님 바쁜 스케줄에도 내 친구 결혼식. 하긴 뭐 양준혁이랑 더 친한 것 같으니까 내가 고마워할 일은 없지. 자, 이찬원 최고입니다. 근데 이찬원 씨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이찬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 한 분 한 분 행복하고 도전하시고 꿈을 꾸고 그리고 스밍 많이 하세요. 그리고 11시 40분에 채들도 많이 싸주시고요. 자, 근데 찬원이 어머님, 요즘 우리 찬원님 방송에서 자주 보고 광고에서 자주 보니까 아이고 저녁 안 드셔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이찬원 최고, 이찬원 배가 매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